네, 오늘 이렇게 아주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. 제가 8일날 취임식을 하고 나서 오늘까지 상생과 공존이라는 정책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현장을 지금 쭉 다녀보고 있는데요. 오늘 와서 네이버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렇게 합심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. 저도. 그리고 이런 그 좋은 상생과 공존의 현장들이 좀 많이 알려지고 이것을 알려야 또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.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차별화가 되니까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이렇게 그 상생과 공존을 통한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요즘은 이제 특히 온라인 쇼핑으로 이제 모든 것이 많이 옮겨가고 있잖아요.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 대부분이 온라인 쇼핑에 많이 영향을 받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전환기적인 이런 전 세계적인 현상에서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연착륙 시키느냐,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를 들면 최저임금도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그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갖다가 정부가 좀 더 많이 대비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죠.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금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하는 대전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연착륙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느냐, 그것이 저는 핵심이 되어야 된다. 그리고 상생과 공존의 그 핵심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네이버에 와서 보니까 네이버가 공유경제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뭔가를 비워서 함께 하자라고 판을 열어주니까 그 판에 소상공인분들이 들어와서 이용하시면서 서로 윈윈하는 현장을 제가 보고 아, 이거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아까 저 스튜디오에 보니까 직접 사진을 찍으시는 분, 또 그 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스튜디오를 빌려서 자기의 어떤 그 광고를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떤 방법도 잘 모르고 또 힘들고 하는데 이런 스튜디오에서 함께 우리가 그 어떤 플랫폼처럼 이렇게 이용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윈윈하는 길이 지금 보인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. 맞습니까? 네.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요. 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도 있지만 또한 기회도 많다.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젊은 그 기업인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아마 그 새로움을 또 저희가 듣고 하다 보면 또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저도 많이 배우고요. 또 많이 대화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500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관님과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서 사실은 울고 웃고 사실은 정말 애환이 많았고 힘들 때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해주신 거 저희는 너무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상당히 기대되는 바도 있지만 또 정책적인 또 결정이라는 것이 주행하는 것이 모든 걸 또 아우러야 되는 합리적 시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되게 강력하게 좀 낸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 장관님이 현장에서 해왔던 그런 노력들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고 사실은 야당 시절에도 그렇게
정말 저희랑 같이 눈물을 같이 흘렸던 그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양마님이 힘을 가지시고 사실은 저희가 좀 힘을 모아드려야지 거꾸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현안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취임하시고 곧장 전화 주셔서 사실은 정말 대단히 감격스러웠고 좋았습니다. 그래서 또 첫 간담회도 소상공인들하고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오늘 사실을 장관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주실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이 소상공인 문제는 논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애정으로 지금 보면은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소상공인 현안의 문제는 거의 90%는 다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세요. 희망을 주셨다는 게 이게 애정이 기반된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면은 소통하고 이 공감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거고 저희가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단계단계 합리적인 효과를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박영선 화이팅!